A에서 B까지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그 평균 변화율은 FB, FA 얘를 표현하는 거잖아. 그럼 FB를 해보면 B의 제곱 더하기 2B의 더하기에 3, A 제곱 더하기 2A의 더하기에 3. 여기에서 B-A 요거 없어지고 제곱 요거 합차로 정리해 보면 B-A에 B 더하기 A 되고 그 다음에 2에 B-A 되고 그래서 B-A에 약분하고 나면 얘가 B 더하기 A에 플러스 2가 나와요. 마이너스 1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랑 같다 했으니까 F'X 해보면 2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되고 얘가 0이 된다는 소리죠. 같다 했으니까.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.